더 치열하게 얇게 쳤어야 됩니다. 원뱅크인데요. 네. 장동근 선수 이번 세트 첫 득점을 뱅크샷으로 성공시켰습니다. 김인권 선수가 대회전을 그걸 놓치 키스를 내면서 지금은 2점을 헌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거는 길만 알면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강동궁. 옆돌리기. 네, 이번에는 5 쿠션으로 구사했습니다. 들어가면 다음 공은 일단 더 좋아지죠. 네. 점수 3대 0. 3 쿠션보다 이제 5 쿠션이 이제 뒷공은 좋아질 수 있는데 지금도 역시 뒷공은 이목적구에 맞는 두께가 어떠냐에 따라서 포지션 플레이의 어떤 그 퀄리티가 결정되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내 의도와 관계없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좀 운이 좀 작용되는 그런 면이 있죠. 예. 3뱅크. 아, 강동궁 좋습니다. 어, 다음 공도 기가 막히게 펼쳐지는데요. 네. 자, 흐름이 일단 강동궁 쪽으로 왔어요. 강동궁 선수의 마음속도 좀 답답한 게 계속 이어지는 그 나날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게 마치 혈이 뚫리듯이 뻥 하고 뚫리는 그런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런 거는 이제 뭐 좋은 기록으로도 이제 가능하고요. 지금도 안정적인 네. 샷입니다. 빠질 데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다음 공도 좀 좋지 않네요. 아, 3뱅크로 정확하게 올라왔습니다. 강동 선수가 타임아웃까지 써가면서 심혈을 기울인 네. 그런 뱅크샷이었죠. 고민의 결과 정확한 득점.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렇죠. 강동구 선수의 지금 상태가 어떤지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네. 한 점 한 점이 부담감이 있거든요. 네. 8대 0. 강동궁 뒤돌리기. 이제 툭 하고 짧아지게끔 조절 잘했습니다. 예. 성적. 9대 0까지 도망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설계 자체가 쉽게 되는 공이 아닙니다. 네. 아, 오랜만에 강동궁 선수가 엎그러치기가 아니라 뱅크샷을 노리는 것 같은데요. 예. 뚫어버리겠다. 아, 그런데 네. 공은 잘 뚫고 나갔지만 왼쪽의 회전이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좁은 그 틈이었기 때문에 회전이 내가 좀 반대쪽으로 이제 자체 발생되는 그런 배치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회전을 내가 생각한 것보단 더 많이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옆돌리기. 네, 드디어 첫 득점이 나오나요, 김인권 선수? 네, 추격의 대판을 만들었습니다. 김인권 선수 5이닝 만에 첫 득점. 네. 일단 뭐 잘 치고 다음 공 괜찮거든요. 네, 지금 공 이 빨간 공 잘 컨트롤하면 좋은 자리로 또 그대로 빨간 공을 다시 놓을 수가 있어요. 예. 그 장면을 한번 눈여겨 보시죠. 뒤돌려치기. 그렇죠. 빨간 공이 다시 좋은 자리로 와 있는데 약간 센 거예요. 빨간 공의 움직임은 지금 이목적구도 또 이렇게 비껴맞으면서 빨간 공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연속 득점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기서 약간은 가로막히는 김인권 선수인데요. 김인권 선수도 지금 부담이 되는 게 지금은
포지션 플레이에 이렇게 많은 비중을 둘 수 없는 거죠. 예. 한 점 한 점에 일단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타임아웃. 타임아웃. 설계 자체는 지금 5 쿠션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원 쿠션 자리를 한번 보는 거였죠. 예. 약간만 두께를 쓴다면 키스를 빼내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스트로크를 약간 끊어주면서 각을 만드는 것. 감각적인 샷이란 얘기죠. 자, 깊게 고민했던 김임권. 뒤돌리기. 네, 연결 잘 시켰어요. 네. 득점 성공입니다. 연속 3득점. 이런 장면에서 타임아웃 쓰고, 그 다음에 점수로 그대로 또 만들어내면서 자신의 또 공격 기회를 계속 유지시킨단 말이에요. 네. 신중할 때는 또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는 김인권 선수입니다. 타임아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네. 9대 3. 아, 지금도 좋은 샷입니다. 자, 이번 공이 아주 뭐 쉬운 공은 아니죠. 4점까지는 잘 왔는데. 포쿠션으로 진행시키는 게 좋아 보입니다. 뒤돌리기. 네. 한참은 따라붙고 있는 김인범. 김인권 선수도 은근히 지금 수비를 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앞돌리기. 한 번 더 피해야죠. 키스를 여기서도 피했고, 대회전 성공입니다. 김인권 선수의 공이 상당히 끈질길 면이 지금 보이죠. 네. 위험을 일단 두 차례 피했습니다. 여기서 한 차례 피하고, 다시 교차하죠. 여기가 더 위험해 보였는데. 네. 그리고 이제 코너에 바짝 들어가 있는 공을 맞춰야 되는 상황인데. 왜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을까요? 글쎄요. 리버스죠. 자, 노란 공은 여전히 내 쪽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피했습니다. 공이. 김민호 선수의 공이. 공이 들어가고 네. 있습니다. 예. 9대 0에서 9대 7까지 따라붙고 있는 김임권입니다. 여기서도 또 리버스 말고는 이거 키스라도 할 수 없는 공이에요, 이런 건. 예. 일단 내 공이 타깃 쪽으로 오게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단장 단으로 길게. 아, 굿샷이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9대 8까지 이제 한 점 차가 됐습니다. 강동구 선수의 그 좀 초조함 이런 것들이 더 증폭되는 그런 네. 분위기로 가고 있네요. 김임권 선수는 집중력을 지금 바짝 끌어올렸습니다. 당장 단으로 왼쪽 당점이기 때문에 리버스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들어가면 동점인데요. 네, 회전 충분하죠. 네, 성공입니다. 9대 9 동점. 자, 쫓아갑니다. 김인권 선수도 지금 한 점 한 점 만들어가는 과정이 상당히 신중하거든요. 그렇죠. 내용도 참 좋아요. 네. 주도권을 완전히 내줬던 이번 세트. 하지만 김인권 선수도 결국은 동점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자, 왼손 스트로크 앞돌리기. 네, 역전하네요. 성공입니다. 10대 9. 김인권 연속 5득점.
하이런이 나오면 네, 샴푸 세레머니예요. 예. 샴푸도 있고 이제 닭도 있고. 네. 예. 다채로운 팀입니다. 10점이 나왔을 때는 어떤 예. 세레머니가 나올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이민혜 선수가 이제 샴푸고 용현지 네. 선수가 닭 세레머니죠. 자, 지금도 진행은 괜찮았는데 마지막에 약간 깊어졌습니다. 잘 쳤는데 네. 아쉽게 됐네요. 그래도 역전까지 동료들의 엄지척 받고 있는 김임권. 등 뒤에 이렇게 한 마음인 동료들이 있다는 게 참 든든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역시 개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건 팀전이다. 그렇죠. 팀전이기 때문에 예. 그 팀워크가 가장 여기서 저기를 들어가네요. 강동궁 다시 동쪽 섬세함을 한번 보여줍니다. 10대 10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정적인 기회를 동쪽. 만들었어요. 네. 야, 이 차라리 옆돌리기보단 이런 빗겨치기류가 네. 심적으로 느끼는 부담감은 좀 덜해요. 네. 일단 타깃이 더 컸고요. 그 좁은 틈으로 빠져나갈 때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목적구가 당구대 중앙 쪽으로 가까이 있는 길이 최소한일 때 타깃의 그 크기가 예. 그때가 이제 부담감을 느끼는 거죠. 자, 강동궁이 재역전에 성공했습니다. 11대 10. 잘 가고 있는데 아 이거 안 맞았어요. 네. 분명히 또 정교한 컨트롤로 보였는데 뭔가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면 필요 이상의 것이 지금 머릿속을 계속 맴돌고 있을지도 모르죠. 저런 약간의 오차는 사실 그런 데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 김임권 선수의 뒤돌리기. 일단 키스는 멋지게 빼냈습니다. 회전 살아있고요. 네. 아, 좋은 득점입니다. 11대 11. 팽팽하게 흘러가고 있는 3세트. 결국은 E3 쿠션이라는 건 자신감의 게임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자신감이 내 의지대로 이렇게 조절되는 게 또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좀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네. 심리적인 부분이 좀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당구처럼 뭐 멘탈의 비중이 높은 경기는 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키스를 잘 뺐고 네. 득점까지 이어집니다. 재역전입니다. 김인권 12대 11. 강동훈 선수가 칠만한 공을 지금 계속 놓치면서 단타로 그치고 있거든요. 예. 9점까지 잘 갔던 강동훈 선수가 지금 주춤하는 사이에 지금 김인권 선수가 역전 또 재역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김인권 선수도 이번 세트에서는 이 장면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여기서 잘 넘긴다면 자, 빗겨치기인데요. 네, 들어갑니다. 지금 일단 들어갔고 김인권 선수도 이 힘 조절이 의미하는 건 뭐냐? 내가 여기서 만약에 길게 빠졌다 이거예요, 이제. 네. 그러면 흰 공을 지나서 저쪽 아래쪽으로 두 공을 모아 놓는 그런 기본적인 수비를 겸해서 샷을 한 거죠. 상대가 뭐 강동궁 선수이다 보니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예, 상태인 거죠. 자, 뒤돌리기. 이번에도 역시 정확했습니다. 연속 4득점 김인권.
이제는 세트포인트. 자, 김인권 선수가 이대로 이번 세트를 승리하면 앞으로의 김인권 선수에게도 좀 자신감이 굉장히 그렇죠. 올라갈 수 있는 승리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3세트에서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네. 아주 얇은 면을 노리는 그런 공략 같은데요. 예. 자, 과연 여기서 끝낼 수 있을까요? 옆돌리기 김인권. 여기서 끝냅니다. 아, 끝냅니다. 네. 연속 5득점 하이런으로 끝냈습니다. 그렇죠. 15대 11로 세트를 가져오는 KS샴프 전압 히어로즈 김인권 선수입니다. 하이런 두 방이 워낙 컸습니다. 7이닝, 9이닝에 하이런이 나왔는데 뭐 이건 김인권 선수도 잘 쳤지만 이 기회를 강동 선수가 이건 안 줄 수도 있었는데 그 기회를 뭐 주는 바람에 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